네, 저희가 3차 발사를 위한 기체 준비는 작년부터 이미 진행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누리호 1, 2, 3단에 대한 조립은 작년 12월에 이미 완료를 한 상태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요. 현재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단과 2단이 결합된 상태로 현재 대기 중에 있고요. 위성들이 3단에 탑재가 되고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을 씌운 다음에 다시 조립등으로 이송을 해와서 마지막 1단, 2단, 3단에 대한 최종 조립 그리고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3차 발사 같은 경우는 싣고 가는 위성들이 저희가 그전에 시험위성이나 위성 모사체가 아닌 실제 동작하는 위성들을 이제 탑재하게 되겠고요. 큐브 위성들까지 포함하면 총 8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위성들을 탑재를 하고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 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 해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차 발사가 발사체 자체 성능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이번 3차 발사는 실제 작동하는 위성을 정 궤도에 진입시키는 위성 서비스에 중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위성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체계 종합기업이 참여해서 관련된 기술과 그리고 이제 관련된 운영 노하우를 민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관련된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 체계 종합 기업이 해야 되는 업무로서는 우선 첫 번째로 이 발사체에 관련된 제작, 에 대한 주관, 그리고 발사체 시험 평가를 위한 주관, 그리고 발사 운영에 대한 참여가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분들이 쌓아놓은 체계 종합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며, 이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를 활용해서 이 발사체에 대한 단가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성능을 개선을 통해서 향후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상업화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이지만 8개까지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발사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상용 발사 서비스에 가는 것에 이제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이 누리호 자체가 본격적인 상용 발사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된 발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3차 발사가 성공을 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상용 서비스로 간다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저희들이 상용 발사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발사체 관련된 조립 관련된 부분이나 시험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발사체 관련된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FM 4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사체 구성품에 대한 제작 품질 관리, 그리고 총조립, 그리고 시험평가에 관련된 발사체 제작에 관련된 총괄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번 3차 발사를 포함해서 총 4회의 반복 발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26년, 27년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탑재체로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 발사를 수행을 해서 발사의 신뢰성을 제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착수를 해서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목표로 저희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